이번 시간에는요, 지금 오늘 며칠 전부터 바람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래서 지금 야외에서 홍발이나 낚시 영상을 찍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유튜브 댓글로나 실시간 방송에서 잡은 돌게, 돌게장 먹방을 찍어달라 그러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잡은 겁니다. 100% 제가 잡은 거고 통발로 잡은 거고 어머니 손맛으로 직접 담근 진짜 맛있는 간장 돌게장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. 진짜 한번 드시면은 절대 한 번만 드시고는 못 빼깁니다. 저는 이 꽃게장보다 간장 돌게장, 이 돌게장이 훨씬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먹어봐도 돌게장이 훨씬 맛있어요. 살도 맛있고 고소하고 살이 살살 녹습니다. 자,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찬은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. 반찬은 이 돌게장하고 김치, 나중에 이 돌게장 간장에다가 비벼먹을 계란 반숙한 거. 자,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먹기 좋게 다리를 다 깼어요. 살이 꽉 찼네요. 살 찬 거 보세요, 살 찬 거. 와, 살의 양념이 잘 됐습니다. 게딱지, 네, 게딱지 보세요. 게딱지, 게딱지 그 노란 대장 보세요. 노란 대장, 노란, 자, 노란 대장. 자, 이 노란 대장에다가 밥을 담가가지고. 이 대장을, 이 노란 대장을 꺼내서 이렇게 먹어요. 완전 고소해, 완전 고소해. 진짜 정말 고소해. 와, 진짜 고소하다. 대장 진짜 맛있어요. 비린맛 하나도 안 나고. 와, 이 게딱지 진짜 맛있다. 게딱지 내장을 전부 이렇게 긁어서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
보세요. 살 봐라, 살. 살 보세요, 살. 진짜 우리 엄마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파니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. 그냥 먹어도 다른 돌게장을 짜서 못 먹는데 전혀 안 짜요. 간이 적당히 잘 뱄어.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드시면은 아예 안 짠 건 아니에요. 밥이랑 같이 드셔야 궁합이 좋아요. 밥을 넣고 한 공기를 더 넣어서 게장 남은 거를 여기에 살을 좀 이렇게 딱 짜줘서 비벼 먹도록 할게요. 살을 이렇게 짜면 나와요. 자, 보세요. 짰으면은 이렇게 비벼주면은 되겠습니다. 좀 싱겁다 싶으면은 국물을 좀 더 넣어서. 이 국물이 맛있으니까 게장을 드시고 국물만 또 따로 싸가시는 분들이 계세요. 우리는 돌게장을 만들 때 간장을 끓이거든요. 그 간장에 양파, 대파, 뭐 고추, 마늘, 그 다음에 한약재, 뭐 별거 다 들어갑니다. 그렇게 해서 간장을 한번 끓여서 게장을 담그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. 김치를 하나 올려요. 김치를 딱 올려가지고
배고픈다. 잘 먹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끝!